저희 친구들 안녕! 쪼이예요! 쪼이가 오늘은 초 대형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빼빼로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쪼이쪼이! 얍! 자, 먼저 오늘 빼빼로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한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큰 밀크 초콜릿을 준비했고요. 짜잔! 바게트 두 개! 그리고 볼 두 개, 초콜릿을 묻힐 도구 그리고 빼빼로, 과자 빼빼로도 만들려고 과자도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데코를 할 것들, 짜잔! 데코 초코펜, 그리고 칼이랑 쿠킹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빼빼로 틀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져온 따끈따끈한 바게트예요. 먼저 칼로 이 바게트 끝부분을 잘라줄게요. 친구들, 칼 사용할 때는 꼭 어른들이랑 써야 되는 거 알죠? 손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조이도 조심조심. 이야. 오, 이렇게 바게트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빵을 조이가 파줄 거예요. 이렇게 파주고요. 여기도 자른 빵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려두고 이 반대쪽 바게트도 잘라서 저희가 파줄게요. 자, 이렇게 파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른 짧은 바게트 있죠? 이 뒷부분을 반으로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을 이렇게 합쳐서 여기 자른 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어줄 거예요, 친구들. 야! 짜잔! 자, 첫 번째 바게트, 대왕 바게트를 완성했습니다, 친구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친구들? 맞아요, 이제 초콜릿을 녹여야 되죠. 짜잔! 이 저희가 준비한 엄청 무거운 이 두 개의 밀크 초콜릿을 중탕에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크 초콜릿이랑 여기 빈 볼이랑 뜨거운 물이 담긴 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빈 볼에다 초콜릿을 넣어서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여줄 거예요. 저는 처음 녹여봐요, 초콜릿도. 한 번도 만들기를 안 해봐서. 오! 자, 먼저 이거를. 맛있다. 오, 다 녹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만든 이 바게트를 가져와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어때요, 친구들? 되게 잘 발린다. 좀 더 녹였어야 되나? 제가 페페로나 초콜릿 뭐 처음 만들어봐요, 친구들. 대박. 이거 맞죠? 제 생각엔 좀 더 녹여야 되는 것 같아요. 물처럼. 한번 더 녹이고 오겠습니다. 친구들, 제가 다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눈치챘나요? 이 손잡이가 있는 냄비를 제가 새로 준비해왔어요. 아까 볼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잘 못 잡고 물이 들어가서 이 새로운 냄비로 제가 다시 한번 초콜릿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냄비를 놓고 위에 초콜릿을 올려서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글라스 데코 초콜릿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볼에다가 지금 녹이고 있어요. 잘 녹아라! 확실히 아까보다 안정적으로 초콜릿이 녹고 있죠? 그래, 이렇게 액체로 녹아야 저기에 잘 바르죠, 그쵸? 자, 이제 녹았으니까 제가 이 바게트를 가져와서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을. 오! 이렇게 잘 발리는 거였어요, 친구들. 어때요? 진짜 빼빼로 같지 않아요, 친구들? 그럼 제가 이 대왕 빼빼로랑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 과자 빼빼로도 몇 개만 제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 준비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랑 아까 담가놨던 데코펜들을 저희가 꺼내서 한번 데코레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쬐끄만 것들 먼저 해봐야겠다. 여기에
먼저 땅콩 빼빼로를 처음 만들어줄게요. 땅콩 빼빼로! 그리고 얘는 레인보우 빼빼로를 만들어주겠어, 너는. 엄청 예쁜 레인보우 빼빼로.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대왕 빼빼로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한테는 뭔가 크니까 막 만들어주기보다는 이것도 이용해서 글씨를 막 쓰고 싶죠? 우선 한번 이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궁금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대박. 저는 제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짜잔! 저희 대왕 빼빼로 만들기 완성! 이것들이 굳히도록 제가 한번 조금 기다렸다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친구들. 친구들, 이제 빼빼로가 좀 굳은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먼저 짜잔! 코코넛 빼빼로, 레인보우 빼빼로, 땅콩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짜잔! 주위의 대왕 빼빼로! 그러면은 쬐끔한 거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이 코코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 가루가 묻혀져 있어서 엄청 엄청 맛있어요. 자, 이 대왕 빼빼로도 한번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맛있어요. 초콜릿이랑 아몬드랑 바게트의 이 바삭함이 맛있는데요? 조이 대왕 빼빼로 대성공! 우리 친구들도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큰 이색 빼빼로를 한번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은 조이가 이렇게 대왕 빼빼로를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